네, 긴급 신고 열립니다. 아동 성착취물 소지자 신고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잠시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고 남성의 차량을 수색합니다. 유튜버 A씨는 이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는데 홍보장대 매장화도 어디 있어요? 바로 다 있어요. 그럼 사진 어디서 났을까? 갑자기 누군가 다가옵니다. 혹시 유튜버? 왜요? 경기 남부청 강력범죄수사에 갑니다. 신분증 줘보세요. 이후 압수수색 영장이 보이고 방송은 끊겼습니다. 경찰은 공갈 및 마약류 광고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A씨는 마약이나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이들에게 접근해 경찰에 신고하고 이 과정을 생중계하는 유튜버로 공익신고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한편으로는 검거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마약 사범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A씨가 신상이 담긴 영상 유출을 막고 싶으면 영상을 사는 것도 방법이라며 수백만 원에 에서 수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들인데 현재까지 3명이 경찰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A씨는 SBS 취재진에게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건네받은 것일 뿐 영상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